하이브리드 SUV 인기에 힘입어 현대차와 기아의 친환경 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19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현대차 기아가 올해 1월에서 5월 수출한 친환경차는 총 145,781대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4.8%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올해부터 산타페와 소렌토, 투싼 등 하이브리드 SUV의 해외 판매가 본격화된 가운데 니로 EV 등 기존 전기차 모델들과 첫 전용 전기차인 아이오닉5가 힘을 보태면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.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현대차 기아의 올 한 해 친환경차 수출은 30만 대 선을 돌파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.